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사주를 하나 적어놓고 결혼식 택일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경호년에 경호년. 말띠 아가씨죠, 말띠 아가씨. 이 경호는 경이 금이니까 흰색이니까 이게 백말띠죠, 백말띠. 경호생의 기축월에 기축월. 태어나기를 축월에 태어났다. 축월. 축월이면 엄동설한에 태어났다. 기축월에 신사일에 신사일. 그다음에 병신시에 태어난 사람이다.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자년에 30살 된 아가씨가 결혼식 태기를 의뢰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되면. 이 사주를 일단 조금 풀면은 신금일간 우리가 말하는 까다로운 글자, 날카로운 글자, 아주 압축된 글자인데 오행의 구성은 목화토금술 보면은 이 사주는 원판에 목은 없다. 지장간에도 목이 없다, 그죠? 목이 없고 화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토가 두 개가 있고 금이 세 개가 있고 수는 없는데 수는 그래도 축중 계신기고 이 축월은 어차피 해자축월이니까 월은 토월이지만 기는 수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중에 무임경인데 무임경에 임수도 있다. 임수와 계수 수는 지장간에는 다 있는 구조고 목이 없다 이런 거죠. 목이 없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제격 이 무제격 사주인데 무제격. 재성이 없는 사주인데, 재성이 없는 사주는 우리가 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관을 쓴다. 재성이 없으면요, 재생관은 물론 안 되죠. 재가 관을 생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관이고, 이 사람은. 이건 인이고, 이건 비겁이고, 이건 식상이고, 이게 재인데, 제가 이제 관을 생하죠. 재생관인데. 무제격 사주는 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는 관이 하나, 둘, 세 개에서 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없으면은 재생관이 안 되고, 식상도 식상생재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상도 좀 허약하죠. 지장간에만 들었는데, 이 계절 자체가 수월이기 때문에 뭐 식상이 약한 편은 아니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는데. 이런 사주가 이제 말마다 결혼식 태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태기는 일자를 보는 거예요. 일자. 어차피 내가 내년 기해년도에, 내년에 8, 9월, 이때 좀 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은, 일단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감안할 것이 없고, 날짜만 잘 신경 써서 봐주면 된다, 날짜만. 날짜만 신경 써서 봐주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주 원판을 우선 일단 조금은 해설을 해야 된다. 그죠? 경자년이고, 경자년에 의뢰를 받은 경자년이 서른 살이고, 기해년이 31세다 되니까, 기해년에. 1세인데. 기해가 아니고, 신축년이 신축년. 보통 결혼은 이렇게 일지가 합의되는 해에 결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지가 합의되는
합의되는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주는 일지가 이렇게 사축 합의돼 있고 사신 형이 돼 있다. 형이 그죠? 일지는 옆에 축이 합의돼 있고 오른쪽은 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필이면 이것이 관이라 관 정관인데 여자한테 관은 남편이니까 이렇게 관이 합으로 묶였을 때 이 합이 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축이 축미충을 하게 되면 합이 풀리겠죠. 미년도든지 축년도에 사축을 합을 하든지 유년도에 사유축 삼합이 돼서 결혼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관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천간에도 이렇게 있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건 편관이고 편관 정관이니까 편관은 정상적인 내 남편이 아니니까 지나간 예전에 한번 사귀었던 남자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화가 내 배우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화는 이렇게 연간에 시간에 이렇게 투출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무슨 얘기냐면 관살이 혼잡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혼잡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축월생이니까 축월에 이렇게 경금이 뜨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수는 냉한 것이고 금은 한한 거다. 이건 냉하고 한한 거니까 보통 우리가 자월이나 축월생이 겨울에 태어나서 천간에 경금이 떠야만 사실은 금수 한냉으로 가는 겁니다. 한냉. 이게 말 맞다나 경금이 안 떠 있으면 안 찰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찰 수도 있다. 경금이 있어야만 금수 냉 안에서 아주 찬 거죠. 찬 거야. 근데 찬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금이 떠서 혹독한 추위의 사주가 사람이 또 강할 수도 있습니다. 강할 수도 있으니까 금수 냉안해야만 이 조후에 딱 걸리는 거지 경금이 없이 자축만 가지고 전에 내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조금 수준을 높인 겁니다. 높인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화가 필요한 사주인데 화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화는 내 배우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화기를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되고 그래서 이제 날을 잡는데 일단 날을 잡을 때는 첫 번째는 일지하고 상충이 되거나 형살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면 원진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제 원진을 많이 보는데 지금 고전은 원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상충이나 형살 이렇게 사신이 합주되고 형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더 신을 잡으면은 또 형이 배가 되니까 빼는 게 좋으니까 첫째는 상충이나 형살이나 원진되는 날은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화하고 충되는 날은 해 날짜가 빠지고 그러니까 형살은 사신 인사신이니까 인날과 신날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술 술날 원진이니까 술날도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제외시킨다. 날짜를 제외시켜버린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제외된 글자를 먼저 해서 일단 날짜 중에 다 그 날짜는 다 지워버리고 빼버리고 계산하시면 된다. 빼버리고 나머지 날짜를 가지고 그러면 날짜가 이제 두 달이면 60일인데 60일 중에서 두 달 중에서 주말만 잡아달라면은 토일 잡으면 16번 나오죠. 16일 중에서 주말로 잡으면 16일이고요. 주말에 관계없이 잡으면 30일인데 여기서
해, 인, 신, 술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전부 12개 중에서 네 개니까 3분의 1은 일단 제외시킨다. 제외시켜버리면 3분의 1 빼고 나머지 3분의 2 가지고 잡으니까 좀 편하겠죠. 편하니까. 두 번째는 합이 드는 날이 좋다. 결혼식은 합이 드는 날이 좋다. 합이 드는 날이 좋은데. 이 합이라는 게, 합이 드는 날이, 천간합도 있고, 지지합이 있는데, 일단 지지가 합이 되는 게더 좋겠죠. 물론 천간까지 합이 되면 더 좋고, 지지는 합인데 천간은 충이다. 그러면 그것도 차선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합이 되는 날을 잡는다. 그 합이 되는 날은 사구 합이 되면 일단 육합은 신일이 되죠. 신일, 사신합인데, 이 신은 또 묘하게 형살과 합, 평, 파까지 잡히니까 좀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신은 빼고, 그다음에 사유축이니까요. 사유축이니까. 유날이나 축일도 좋다. 좋은데. 합이 드는 날 잡는다. 두 번째는 합이 드는 날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을 귀인일 좋다. 천을 귀인일인데. 천을 귀인일은 신의 천을 귀인 인과 오가 되는데, 인호인데. 인호 맞죠? 인호인데. 인인데. 인은 여기 가면은 형도 붙고, 사명도 붙고, 그죠? 붙고. 오는 이제 말마따나 사오니까 이건 우리가 배합이래, 배합. 그죠? 배합이니까. 인은 형이 되지만 천을 귀인이니까 형이 많이 반감된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인호를 잡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식상 중에서 식신은 우리가 의식주고, 식신은 먹을 복이고 수복신이다. 식신은 우리가 이제 밥그릇이라 그러죠. 밥그릇인데 먹을 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신은 편관을 극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식신이 자수인데 이렇게 편관을 수국화시키니까 편관을 제하니까 식신은 먹을 복이 되고 오래 살수 있는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기운이니까 재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편관을 제한다. 그죠? 편관을 제하니까 식신일을 잡는 게 좋고 상관일은 여자 사주의 상관일은 정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상관일은 될수 있는 대로 빼는 게 좋다. 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주는 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재성이나 관성일을 잡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재물 날이고 이거는 벼슬 날이니까 재나 관을 잡아도 좋다. 재성이나 관 이런 날을 잡으면은 재물복이 있는 날이고 관은 말마따나 벼슬복이 있는 날이니까 이 사주의 재성은 인목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묘목도 되고 인도 되고 묘도 되고 관은 사화도 되고 오화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 빠지는 날이 있고 잡을 날에서 겹치는 날도 있고 안 겹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키기는 어렵다. 다 지키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 지키려고 들면 힘들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사주가 재는 완전히 무재격이고 식상은 지장간에만 있지만 월지가 식상은 힘이 있죠. 여자는 자녀 생산하는 것이 큰 임무니까 식상일을 잡아도 된다.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빼는 날짜 중에서, 빠지는 날 중에서, 괴강일이나, 괴강일, 백호살 날이나, 이런 날짜는, 괴강일은 날마다나 기가 강한 날이고, 백호살은 날마다나 피를 보는 날이니까, 저런 날 잡으면 조금 시끄럽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빠져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내년도에 잡을 날이지만, 내년도 달력을 가지고 다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오늘이 경자일이고, 내일이 신축일이고,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계속 간다, 하니까. 요, 지금 밑에 적은 것들은 소소한 테크닉이고요. 사주 원판에서 이 사주가 과연 필요한 글자가 뭐냐? 필요한 글자가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는 무제격이니까 무제격 사주는 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없이 관을 쓰는 사주는 말마따나 좀 고지식하다. 재생관이 안 되니까. 고지식하다. 아니면 나쁘게 표현하면 답답하다. 이런 거죠.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규율과 질서. 관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니까. 권리와 의무만 딱 찾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날짜가 쭉 갔을 때, 여기서 이 사주에 내가 필요한 글자, 없는 글자, 식상이나 재날을 잡아도 된다 했는데, 식상은 식신날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는 정재도 괜찮고 편재도 괜찮은데, 이 사주는 정관을 쓰는 거니까, 정재날이 더 좋겠죠, 정재날. 편재는 묘목이 편재고, 인목이 정재인데, 묘목은 편재는, 편재는, 편재는 편관하고 짝이라, 편관하고, 편재하고 편관하고 짝이고요. 그 다음에 정재와 정관이 짝이죠, 정관이 짝이니까. 이렇게 맞춰 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날짜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 맞출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맞는 글자를 잡아주시면 된다. 근데 보통 나는 어떻게 잡냐면요. 나는 이렇게 복잡한 거잘안 쓰고요. 이거는 말마따나 기본적인 논리고 나는